반갑습니다. 캠핑장 작달 세대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면 텐트의 명가 오캔몰. 오캔몰에서 이번에 새로운 에어 면 텐트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오캔몰에서 제작한 에어 면 텐트는 드랑고 에어 미니, 드랑고 에어 4 이 두 가지 종류가 다였는데요.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는 높이나 이 사이즈 부분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신제품 드랑고 에어 300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드랑고 에어 300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치 방법을 알려드릴 드랑고 에어 300입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에어 면 텐트인데도 불구하고 무게도 많이 나가질 않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지금 이 영상에 나가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을 해서 5월 25일 날 첫 예약 판매 물량이 고객분들에게 전달이 됐고요. 저희 캠핑 짱작에서도 배정된 수량이 전부 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는 텐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캔몰에 지원 요청을 해서 오캔몰 본사 전시 텐트를 잠깐 내렸습니다. 그 전시 텐트를 가지고 그 설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텐트를 설치를 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라운드 시트입니다. 그라운드 시트는 기능적으로는 텐트의 밑면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 활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내가 사용하는 텐트의 사이즈와 방향을 가늠하기에 상당히 유용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라운드 시트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라운드 시트를 펼쳐보면 내 텐트의 방향이라든지 사이즈를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꽤 넓은 사이즈를 차지하는 드랑고 에어 300의 바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위에 텐트 본체를 펼쳐야 되겠죠. 업라이팅 폴대가 두 개가 기본 제공됩니다. 드랑고 제품의 전면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텐트의 앞면에는 드랑고 같은 경우 전갈 로고가 텐트 앞면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텐트를 다 펼쳤으니까 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팩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생산됐던 드랑고 에어 미니나 에어 4 같은 경우는 별도의 팩다운 없이 자립이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에어 300 같은 경우는 에어빔의 구조상 자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팩다운 네 군데를 먼저 하고 펌프에 바람을 주입을 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팩다운 방법은 이 웨빙을 보시면 어떤 분들 사용하시는 걸 보니까 이 웨빙의 이 끝단 여기에다 이렇게 팩다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끝단에다 팩다운을 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텐션을 주기가 애매해집니다. 드랑고 에어 제품의 팩다운 위치는 이걸 다시 쭉 올려주시고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팩다운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 웨빙을 당겨서 이 텐션을 조정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동일한 방법으로 팩다운 네 군데를 하고 공기를 주입해 보겠습니다. 팩다운 방향은 대각선 쪽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텐트 내부가 반듯하게 잘 펴집니다. 어떤 텐트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캠핑하실 때 팁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팩다운을 마쳤습니다. 이제 에어를 주입을 해야 되겠죠. 에어를 주입하기 전 에어 펌프의 조립 방법입니다. 펌프 본체가 있고요. 공기를 주입하는 이런 호스 라인이 있는데요. 호스 조립 방법은 이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은 텐트에 에어를 주입할 때 너무 과한 압력으로 주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여기서 바람이 푹 빠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과압방지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숫자가 나와 있는 계기판은 공기압을 나타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요 끝에 보시면 이렇게 밸브 형식으로 에어펌프 본체와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트 방향에 톱니바퀴를 끼워주시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돌려주시면 물림으로 인해서 팔착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공기를 주입해 보겠습니다. 드랑고 에어 300의 경우 공기 주입구가 양쪽 폴대 두 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쪽 반대면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공기를 주입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드랑고 에어 텐트들은 에어 4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 주입 부분, 이 밸브를 보시면 약간 타원형으로 된 부분이 가리키는 쪽이 오픈 그리고 클로즈 이렇게 두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주입하실 때는 이 버튼을 지금 현재 오픈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 버튼을 살짝 돌려서 클로즈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주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펌핑한 바람이 빠지질 않습니다.
아까 공기를 주입하는 부분이 두 군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편도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공기를 주입을 하셔야 됩니다. 에어펌프 결합 방법은 노즐 있는 그대로 끼워 주시고요. 끼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탈착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공기를 주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랑고 에어포 같은 경우는 한 27번 정도 펌핑을 하면 자립이 됐습니다. 과연 에어 300은 몇 번의 펌핑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기 주입을 시작합니다. 더블 액션 펌프로 되어 있어서 올리고 내릴 때 공기가 주입이 됩니다. 현재 3번 했죠. 대략 60번에 펌핑을 하니까 공기압 게이지는 5PSI를 살짝 넘어가고 있고요. 마저 6에서 7까지 해당하는 공기압을 주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6PSI입니다. 이 상태에서 에어밸브에서 펌프를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이 공기 주입구, 이 밸브를 막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좀 더 예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드랑고 에어 300이 자립이 됐습니다. 에어빔의 상태도 상당히 팽팽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 팩의 텐션을 좀 더 조정을 하면 팽팽하게 텐트가 자립이 됩니다. 아까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을 좀 더 당겨주시고 이 옆면도 마찬가지죠. 좀 더 당겨주시면 팽팽해지겠죠. 뒷면까지 하겠습니다. 이 팩다운 자체는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네 군데만 했는데 앞에 두 군데 더 그리고 뒤에 두 군데 더 팩다운을 하시면 좀 더 팽팽한 그리고 예쁜 텐트 설치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립이 끝난 드랑고 에어 300입니다. 자, 측면에 보시면 이 벤틸레이션이 있죠. 이 벤틸레이션도 지지 막대를 여기에 붙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쪽도 팩다운을 하시면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의 팩다운이 되겠습니다. 이 드랑고 에어 300의 전반적인 사이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면, 이쪽부터 저쪽까지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3m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 측면의 길이는 2m 44cm가 되겠습니다. 4인 가족이 넉넉히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1m 90입니다. 일반적인 돔텐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16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허리를 굽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에어 300 같은 경우는 그냥 뻣뻣이 쓴 채로 내부 생활이 가능하겠다. 이런 공간적인 매력을 주는 드랑고 에어 300입니다. 자, 텐트 설치의 마무리인 업라이팅 볼트까지 설치를 하고 내부의 모습은 그 이후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드랑고 에어 300의 앞 어닝을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이 측면 날개까지 있는데 날개를 체결한 상태에서 업라이팅 볼트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업라이트 볼대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그 아일렛에 꽂아주시고 이 볼대 고리에 트림을 걸어주시고 당겨주시는데 당겨주시는 방향은 저쪽 반대쪽 출입구 지퍼 끝면을 보시고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당겨주시고 팩다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팩에 줄을 걸었으면 스토퍼를 쭉 당겨서 원하는 높이까지 어느 정도 텐션이 줄 때까지 당겨서 놔주시면 텐션이 유지가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업라이팅 폴대까지 설치가 완료된 드랑고 에어 300의 모습입니다. 드랑고 에어 300의 또 다른 특장점, 바로 이 측면을 가려주는 이 부분을 열어서 확장 어닝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죠. 이 부분은 여기에 팩다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라이팅 폴대까지 설치를 하고 확장한 모습의 드랑고 에어 300입니다. 더운 여름날 땀을 많이 흘리지 않고 설치를 할 수 있는 편리성이 강조된 텐트 드랑고 에어 300 충분히 권해드려도 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확장 어닝까지 설치가 된 드랑고 에어 300. 이제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에 천의 구성은 이런 바깥하고 완전히 차단을 시켜주는 어닝 겸용 플랩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이런 메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뒷면에도
넓은 매시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면에도 이런 식으로 매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 매시망을 전부 개방을 했을 경우 이런 엄청난 개방감을 보여주는 텐트가 드랑고 에어 300입니다. 내부 천정을 보시면 에어빔이 좌우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밑에 부분에는 아까 그 벤틸레이션이 있고요. 그 천정 부분에는 양쪽 사이드 에어빔을 지탱을 해주는 가로 에어빔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천정의 처짐을 막아줍니다. 자, 그리고 정면 텐트 내부에 곳곳에 이런 식으로 고리가 달려 있어서 랜턴을 건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유용하겠다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앙에 메시니까 랜턴을 거시니까 이쪽에다가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사이즈입니다. 에어 3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0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4, 넉넉한 공간을 나타내고 있는 드랑고 에어 300입니다. 이 말로만 해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에어 매트리스 200에 280짜리 에어요 제품을 설치를 해보고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200에 280 사이즈의 에어요 에어매트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200에 280짜리 에어매트가 들어가고도 넉넉한 공간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어매트리스에 공기를 주입해 보겠습니다. 자, 200에 280 에어매트를 설치한 드랑고 에어 300의 내부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저쪽 뒷면도 약간의 공간이 남고요. 그리고 측면도 공간이 남습니다. 에어매트 300짜리를 넣게 되면 꽉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 좀 넉넉하게 여분을 둬서 200에 280 사이즈 에어매트를 사용하시면 쾌적한 공간을 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이 더위에 리빙젤 텐트를 치신다든지 뭐 이러실 때는 상당히 더위하고 싸우기 바쁘실 텐데요. 초보 캠퍼들이나 그리고 좀 더 편안하고 쉬운 텐트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절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현재 지금 예약 판매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드랑고 에어 300의 예약 판매 링크는 이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표기를 해놓겠습니다. 거기서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텐트를 접는 방법 알려드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랑고 에어 300 해체 방법입니다. 해체를 하시기에 앞서서 실내 안에 있는 매시는 약간씩 열어놓으셔서 텐트 안에 공기가 좀 쉽게 빠질 수 있도록, 그래야 텐트를 수납하시기가 편합니다. 약간씩만 열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역순으로 텐트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라이팅 폴대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좌우 어닝, 이 고정한 플랩을 고정한 좌우 어닝, 이 스트레치 코드를 분리를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텐트 에어빔 안에 있는 공기를 빼야 되겠죠. 공기를 빼는 방법입니다. 에어빔 기둥에 있는 이 공기 주입구 이 부분을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지금 방향이 위아래 클로즈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클로즈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 에어캡을 오픈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순식간에 텐트가 주저앉게 됩니다. 에어빔 안에 있는 공기가 어느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빼기 위해서 에어빔 자체를 발로 살살 눌러주시면서 공기를 빼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기가 빠졌습니다. 빠진 다음에는 일단 팩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끝났으면 가방에 들어가게 수납을 해야 되겠죠. 수납하는 방법입니다. 공기가 빠진 텐트 위에 올라가셔서 아까 이 석가래하고 이 측면 날개가 있는 부분을 가운데 쪽으로 모아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드랑고 알터도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석가래까지 만 오게 해주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석가래까지만 오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 아까 어닝 부분이 있죠. 어닝 부분은 자연스럽게 밑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어떤 사이즈로 접어야 될 거냐, 이거는 가방 사이즈를 놓고 감안을 하시면 될 겁니다. 가방 사이즈가 윗면의 사이즈가 이 정도 되네요. 이 정도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3등분으로 접으면 되겠네요. 끝면을 요 가운데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요 반대편도 이 가운데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 위로 감아 올려 주시면 딱 가방 사이즈에 들어가는 3등분으로 텐트를 수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텐트에 공기를 주입했던 이 펌프를 나중에 수납 가방에 넣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펌프를 같이 이렇게 놓으시고요. 업라이팅 돌 때도 이 수납 파우치에 넣어서 같이 말아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가 됐으면 텐트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말아 갖고 가는 겁니다. 마는 방법은 최대한 힘을 줘서 부피가 좀 작게 말아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가방에 들어가기가 편하고요. 이 정도 패킹 사이즈가 나오면 텐트에 패킹 사이즈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이 웨빙 끈을 텐트 밑단에 넣어서 조여주시고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넣어서 조여주시고 텐트를 가방에 수납하는 방법은 이 상태로 그냥 씌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방을 씌워주시고요. 살짝 둥글리시면서 씌워주시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수납이 됩니다. 스트링과 팩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아직 좀 여유가 있죠, 가방에. 맨 마지막에 이 그라운드 시트를 같이 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라운드 시트도 저는 그냥 맙니다. 말아서 그라운드 시트 파우치에 넣고 조여주시고 아까 여분의 공간이 충분해진 텐트 수납 가방에 넣고 마무리를 합니다. 버클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라운드 시트까지 수납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2022년 5월 새롭게 출시된 드랑고 에어 300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캠핑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